야, 올리니까 저 열심히 들어. 이게 너네 원래 답이야.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 먼저 이게 원래 답이야. 부모는 자녀의 영재성을 지나치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답이야. 이거 너네 맞았냐? 이게 정답이었어, 이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요약은 이거야, 요지. 요지가 시험에서 나오지? 보통 한두 문제 나오고 많이 나오는 학교는 4개까지도 나와요, 이게. 자녀가 영재일 경우에 부모가 자녀의 성취를 과하게 자랑하는 것은 아이에게 부담을 준다. 애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과도한 기대감과 잘못된 자아인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이게 요지야잉? 자, 그럼 이해됐지? 내용 이해됐지? 그럼 내용을 알아듣기 쉽단 말이야, 이제. 자, 단어로 바꿀까, 한번? 야, gifted child가 뭐야? 모르는다는 다 써놓으라겠다. 이게 뭐지? 이게 영재 아이지, 영재 아이. gifted가 영재이니까. be aware of는? 알다. 알다. 인식하다. travel. 함정 덫. 그렇지, 함정 덫. non-stop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stop 없이니까. 지니어스가 뭐야, 지니어스? 리틀 지니어스. 천재. 리마커블은? 눈에 띄는 막, 주목할 만한. 브레이깅이 뭔지 아니? 브레이깅. 자랑하는, 맞아. 자랑하는. 맞아, 자랑하는. 나머지는, 쇼오프는 뭐하다? 과시하다. 여기서 자랑하다를 대신해서 나온 말이야. 이게 자랑하다를 대신해서 나오는 거야. live up to는? 뭐뭐에 부응해서 살다. 엄마의 기대에 부응해 살다 할때 이런 말 있지. 뭐뭐에 부응해 살다라는 뜻이야. 저기 뒤에 있는 sense of self는 무슨 의식? 자의식. 자의식이 뭔지 알지? 나를 의식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됐나? 인크레더블이 뭐야,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는. 헐크 제목 중에 하나, 인크레더블 헐크 있는 님. 여기 드리블은? 지나친. 지나친. 아주 과도하게 충만되어 있는 상태를 드리블이라게. 자, 그럼 됐지? 자, 이게. 그럼 내용 다 들어왔잖아. 네모칸 들어왔고, 네모칸은 빈칸이고, 그지? 다 표시해놨으니까. As a parent. As가 뭐냐? 루서지. 자, gifted child. 즉, 영재의 아이, 부모로서. You, 너는 need to be aware. 인식할 필요가 있다. A certain common parent trap. 아주 특정한 공통적인 부모의 뭐? 함정은 부모의 함정이 여기서 뭐겠어? 아이를 뭐하게 하는 거야? 지나치게 자랑하는 거. 자, 물론 이제 그 내신에서 밑줄 나올 때 이렇게 한 어떤 어구가 나올 때가 있어 그냥. 자, 물론 You are a proud parent. 너는 뭐 하는 부모야? 이게 뭐 하는 애기 잠깐? 자랑하는 부모야. 그리고 you should be, should가 해야 한다니까. 너는 그래야만 해. 자, why? It is very easy. 이게 가주어고, to가 무슨 주어고? 진주어지? 자, 아주 쉽지만 to talk non-stop. 뭐 하는 것이? 그 쉬지 않고 말하는 것이 쉬워. About your little genius. 누구에 대하여? 너의 어린? 천재에 대하여 쉬지 않고 말하기는 쉬워. 그리고 his or her remarkable behavior. 그 아이의 뭐지? 대단한 행동에 대하여지. about에 걸린 게두 개지. 쉬지 않고 말하기는 쉽지만 this can be very stressful. 이것이 굉장히 stressful은 스트레스를 주는 애.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다. on your child. 네 누구에게? 아이에게. 그럼 주제가 다 나온 거 아니냐, 웬만하면, 그지?
자랑하는 건 좋은데 그 애한테 스트레스 준다고. 자, it is 여기 가주하고 얘도 이게 진주어야니? 이게 핵심이지. 아, 요 네모칸이 여기에 주제야 이게. 자, it is extremely important. 대단히 extremely하게 important 중요하다. 자, 뭐 하는 게 limit your bragging behavior. 즉, 너의 그 자랑하는 행동을 뭐 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이제 투가 그럼 뭘까? 에게가 될거 아니야. 너의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또는 너의 누구? 부모에게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gifted children. 자, 영재 아이들은 feel pressured. 압박감을 느낀다. 언제? Their parents가 show them off. 그들을 뭐할 때? 과시할 때, 자랑할 때. 둘다 왔다고 합시다. Too much는 너무 많이. 자, 얘는 왜 빨갛게 하는 거지? 그 이어 동사, 댐이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Show하고 off? 반드시 사이에 있어야지. 얘를 틀리게 했더니 어디 내린다고? 이쪽으로 내면 틀리는 거야. 자, 얘 문장 삽입이 가능해. 왜얘 문장 삽입이 가능하냐면 얘 때문에 그런 거. 이걸 자꾸 자기 해버릇해야 돼. 얘 때문에 이 행동, 이 행동. 지시자 들어가 있지. 이 문제가 요 여기를 문장 삽입을 내길 더 좋, 내기는 좋지만 이 행동을 나타나는 얘를 내기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야. 알았지? 지시사가 들어가 있으면 문장 삽입은 굉장히 잘 된다. 이거는 출제 원칙이야, 알았지? 출제 원리라고. 출제 원리. 내신 출제 원리. 요거 나오는 거야. 자, 이러한 행동은, 이러한 행동이 너무 애를 뭐 하는 거야, 아까? 다시 하는 거겠지. 자, 이것이 어떤 expectations, 기대를 만든다. 어떤 기대지? 그들이 그것에 부응해서 살 수가 없는 기대지. 그지? 그들이 기대에 부응해서 살 수가 없는 기대를 만들어낸다. 자, 됐어,까지? 자, 그리고 얘 때문에 문장상이 된다겠다.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이거 알려주는 거야, 이거. 그래야 빨리빨리 니네 나중에 기억할 때 쉽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한 만든다. 잘못된 sense of self. 무슨 의식? 자의식을. 아, 얘도 원래 어휘로 해놨어야 되는데, 이거. 이것도 녹색으로 해놔야 돼. 잘못된 자의식을 만들어낸다. For your child. 네 아이들에게. 네 아이들에게. 이 만든다는 누구랑 병렬이야? Create. 이 크리에이트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S가 뭐가 나오는 거야? 병렬이 나올 수 있어. 알았지? S 빼면 틀린다. 병렬. 자, you want your child to be who they are. 자, 너는 원한다. want 목적어 to 부정사에서. 목적어 목적 부호지. 원한다 누가 뭐 하기를. 자, 너는 원한다. 네 아이가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이 길을 이렇게 해야지. who they are가 그들이 현재 있는 그들의 모습을 who they are 하기. 현재 그들이 있는 그대로 이 길을 원한다. 이렇게 해야 되니? 그지? 어렵지, 여기? Not who they seem to be. 그들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어렵지, 그지? 해석할 때. 뭐로? 정의된 대로. 정의되는 있잖아. PPI. 얘는 문법 기억해야 돼. 누구에 의해서? 그들의 대단한 성취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으로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대로 이기를 원한다. 맞지? 이해됐냐, 이거? 해석 어려우니까 잘 들어. 그리고 얘는 서술형 나올 수 있다, 이런. 서술형 나오는 학교는 잘 외워둬. 자, if not. 그렇지 않다면, you could end up. end up with가 뭐지? 결국, 뭐뭐로 뭐하다. 끝나다. 다 적어놓으라고. 이거, 니네 단어 찾기 힘들잖아. 내가 해놓으면 단어만 써놔도 훨씬 해석이 쉬워져. 너는 결국 뭐로 끝난다? 아까 뭐라고 했어? 과도한. 막꽉차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 아까. 완벽주의자 아이로 끝날 수 있고, 그지? 아니면 드롭아웃으로 끝날 수 있다. 뭐지, 이게? 중독 탈락자. 중독 탈락자. 학교 그만두거나 안 해도 드롭아웃이야. 또는 더 나쁜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 자, 이해됐지, 이제? 나올 확률이 많진 않지. 자, 문장 삽입은 얘 때문에 된 거다. 빈칸은 얘 정도, 그 다음 서술형이에요.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운 게 없잖아. 그 집에 가서 바로 뭐라고? 진우야, 집에 가서 바로 뭐라고? 바로 공부하면 엄청 오래 가. 시험 끝날 때까지 기억난다. 여기는 원래 무슨 문제였지? 이게 원 문제는? 밑줄 치는 이미. 밑줄 치는 오케스트라 나오는 거에? 여기 주제는 뭐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라면 누구랑 어울려나?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이미 자기랑 상황이 똑같은 걸 해결했던 사람하고 원리라는 거야. 아, 그 밑에 요지는 뭐라고 했어, 선생님? 이번에 요지까지 넣어놨어. 니네 공부하기 편하네. 무기력이나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뭐다? 이미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저 이해됐냐, 선생님? 그러면 내용은 다 들어왔잖아. 아,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이냐? 내가 원래 그 부정적인 사람 엄청 싫어한다 했잖아. 아, 선생님, 원래 부정적인 사람을 안 만나. 나 아예 만나지 않는 사람이야, 원래. 제일 싫어하는 게 부정적이어서 무슨 해결돼야지, 씨. 해결되는 게 없는데.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나오더라고. 아, 이게 진짜. 순공, 혼, 이거 알지? 순공. 자기가 순수히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야? 저 많이 했어요. 개풀쳐서. 암기를 안 했는데, 내가 똑같이 나왔는데, 안 했다. 순공이 없는 거야. 똑같이 나왔는데 틀린 거는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야. 이게 자기가 진짜 순수히 공부하는 시간은 이것도 필요하잖아. 혼공이라고도 많이 하지, 그지? 혼공 시간은 엄청 필요하고. 이게 수학 선생님한테는 미안한데, 수학은 등급이 바뀔까, 안 바뀔까? 얘네 잘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잘안 바뀌어, 이? 움직임 없어야 돼. 얘네 졸업할 때까지 거의. 움직임 없어. 움직임 그래도 있는 게 영어하고 탐구. 움직임 생겨. 얘네 가서 진짜 유튜브에서 너왜 졸고 지랄이여? 지용아, 왜 졸아? 너이씨. 이름을 꼭 불러줘야 해. 나중에 여기서 그래야 유튜브에서 들리지. 학원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고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수학학원 하다가. 그 사람들의 진실을 딱, 나중에 가서 나중에 봐봐. 얘기해. 아, 고등학교 가서 안 돼요. 거기다가 시간 쏟지 마세요. 유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더 해봤잖아. 안 바뀐다고. 누가 얘기 안할 뿐이다. 수학 학원이 얘기 안할 뿐. 안 바뀌어니? 이거 가면 되게 많아, 이런 얘기하는. 선생님, 원래 안 바뀐다고 하거든. 1, 2등급 다 정해져 있잖아. 내가 영어도 1, 2등급은 정해져 있다고 거의 얘기한 거거든. 자, 근데 이제 21번은 어렵진 않아, 내용 자체. 자, one valuable technique. 이게 valuable이 뭐냐? 아, 참, 단어 뭐, 이게 가치 있는 이지. 얘 혹시 뭔지 아냐? helplessness. 무력감. 아, 이게 진짜 위험하거든, 무력감. 이게 어른들도 무력감에 빠지면 진짜 위험해. depression이 우울이지? predominantly는? 원래 우세하게. 강하게 이렇게 해도 되네. Resolve는? 해결하다, 맞아. Solve랑 같은 말이야. Struggle은? 노력하다, 애써 싸우다, 이런 뜻이지. 얘는, self-help는 뭘까? 이런 말, 자조라는 말 들어봤냐? 이게 도울 쫓자. 스스로 돕는. Self-study가 저기잖아. 자습이잖아. 그럼 똑같은 나오네. 아, 나머지가 있나? 뭐가 있지? 야, be free of는 뭐지? 뭣뭣이 없다지. 아, free가 없느냐? sugar free가 뭐가 없어요? 설탕 없는 할 때, 무설탕을 sugar free라고 한단 말이야? energize는? 활력을 주다. 그렇지. 활력을 주다. 아? merely는? 단순히. 단지. presence는? 존재. 존재. beneficial은? 이익이 되는 benefit 이왜 서술형 내는 학교 중에
이 안에 있는 단어를 어용을 바꿔서 빈칸에 알맞을 말을 써라 이렇게 내는 학교들 많아요. 단답형 낼 때. 그 만약에 beneficial 이거랑 이거 중에 어느 거를 거꾸로 낼 수도 있지. 그렇게 내는 학교도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 외워두는 게쓸수 있어야 된다고. 사이킥이 뭐? 사이코 생각하는 사이코 뭐지? 정신이지. 정신적인. 이거는 consciousness는 의식. 트랜스퍼는 이동, 그렇지. 전달, 이동. 리라이팅은 라이트가 라이터 있지, 라이터. 불붙이 라이트. 재정화, 그렇지. 리라이팅, 재정화. 레이튼트는 밑에 있는 데서 잠재적인. 자, 됐냐? 자, 이제 갈게. 자, 귀중한 기술은, 요거 앞에 인부터도 같은 말이야. 반대말 아닌 거 알지? 이거 꼭한 해에 어떤 학교에서 한 번씩은 해. 인밸루어블은 매우 귀중하냐. 자, 귀중한 기술은, 그 위안이네, 포어가. 뭐 하기 위한? get out of가 빠져나오다지? 무력감, 우울감, 하나 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됐어? 기술은, 자, 어떤 상황이야? 대단히 뭐 되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뭐 되고 있는? 움직여지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런이 운영하다잖아. 그치? 작동하게 하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의해서 대단히 작동이 되고 있다니까. 생각에 의해서 아주 현저하게 뭐야?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기술은 is, 주어가 누구야? 기술이지. 조동사 겁나 멀단 말이야. 스위치 레깃츠. 근데 생각이 뭐야? I can't. 나는 할수 없어. 이 기술은 is to choose to be with other person. 이게 주제문이야. choose to be 하고 비동사가 전치사 있으면 뜻이 뭐라고 했었나? 있다라겠지. 그러면 있는 걸 선택하는 건데 다른 사람 과잖아. 어떤 다른 사람이야? 문제를 해결했던. 그치? 어떤 문제야? 우리가 뭐 하고 있는? 애써? 싸우고 있는. 우리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즉, 이미 문제를 해결해 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다는 얘기야. 이게 주제문이야. 자, 여기 해부는, 지루해. 왜 해즈가 아니고 왜 해부지? 복수, 선행사 안 해? 이제 이건 얘기 안 할게,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자, 위드위치는 그걸 빼고 나면 틀린다? 100% 위드를 빼고 나야지. 자, 하나 더, 이건 잘안 내긴 했는데, 요거를 뭐로 바꾸면 틀릴까? 이거 대수로 바꾸면 틀리는 거 알지? 절대 못 바꾼다. 대수로 안 돼. 자, 그 다음, this. 이거는 왜 문장 삽입이 가능할까? 뭐 때문에? 디스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원리 알려줬잖아, 내가. 이제, 충고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막 약간 응용해서 내잖아. 그지? 똑같이 안 내고. 그래, 얘들이 어렵다. 나머지 니네 학교는 옳게 똑같이 내. 근데 그때 이런 거잘 생각해서 풀면 돼. 자, 이것은 뭐 중에 하나다? 가장 큰 파워가 뭐야? 힘. 누구의? 자조그룹의. 스스로 돕는 그룹이란 뜻이야. 자기가 혼자 해결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완음부가 출연하는 거 봐. 완음부 뒤에 무슨 명사? 무조건 복수명사라고. S 빠지면 틀린다. 이게 작년에 재작년인가에 나왔 아 작년이구나. 하나께서 나왔던 시험 문제야. 서술형이 틀린 거 찾아고치려고. 자, when we are. 자, 우리가 있을 때 이거 있다다. In a negative state. 어떤 상태? 부정적인 상태에. 자, 우리는 주어왔다. 뭘 주어왔다? 많은? 에너지를. 그럼 투가 아닐 거 아니냐? 어디에 준 거야? 부정적인 생각의 형태에 주어왔다. 상황이 안 좋으면. 자, 그리고 positive thought forms. 긍정적인 사고의 형태는? 아, 뭐하다? 약해진다. 됐지? 자, those가 뭐야? 뜻이? 사람들이지.
who are in a higher vibration. 높은 어디? 진동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야, 높은 진동이라는 건 우울하게 있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지, 맞지? 높은 진동 속에 있다는 건 굉장히 활발하게 생기 있게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높은 진동 속에 있는 사람은 비프리어브가 멈멋이 없다라 했잖아. 에너지가 없다. 뭐로부터의 에너지지? 네, 네거티브 썬. 그들의 부정적 생각으로부터 에너지가 없어. 그래서 have energized. 뭐 했다? 활력을 주었다. 활력을 준다. 긍정적 사고 형태. 자, 됐냐, 거지? 자, 이때 이 have는 누구랑 연결일까? 병렬이? 아지, 아. 아, 더우지가 좋기 때문에 틀릴 땐 했었겠지. 병렬이다. 병렬 수일치. 자, 단순히 to be in their presence, 그들의 존재 속에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지? 그들의 존재가 어떤 놈을 얘기할 것 같다. 문제를 해결했던 놈이겠지. 그 문제를 해결했던 놈과 함께 있는 것이 뭐야? beneficial하다. 즉 이익이 된다. 자, 얘는 왜, 내가 왜얘 문장 삽입을 냈냐면, 문장 삽입이 얘랑 this is cold 할때 this가 이걸 가리키고. 그래서 문장 삽입이 가능하다고 한 거야. 그냥 뜬금없이 내면 어쩔 수 없지만, 수능의 출제 원리에 맞게만 낸다면 다 똑같이 나와. 어차피 그걸 못 벗어나. 그걸 벗어나면, 그건 누구도 예측 못 하는 거야, 원래. 자, 단순히, 자, 그러면, 바이. 어떤 자조그룹에서 이것은 불린다. 뭐라고? Hang out with, 이게 무슨, 어울리다. 누구랑 누구랑 어울리다. 승자들과 어울린 것으로 불린다. 됐냐? 승자들, 왜 승자라고 썼지, 아까? 어려운 걸뭐 했기 때문에 이미. 극복했던 놈들이니까. 자, 여기랑 문제 순서 왜 이렇게 낼수 있는지 이해됐어? 문장삽입. 자, 나중에 연습할 수 있게 문제도 만들잖아, 우리가 다. 그때 풀때 이거 잘 하면 돼. 자, the benefit here. 여기서의 장점은 뭐다? 어디에 있다? psychic level, 즉, 정신적 레벨 수준에 있다. 뭐이? 의식의. 장점이 있다는 거야. There is a transfer. 뭐가 있다고? 이동. 뭐의 이동이야? 긍정적 사고의 이동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라이터. 니네 담배 필때 하는 거 뭐지? 재점화. 자신의 잠재적인 긍정적 사고 형태의 뭐? 재점화에 있다. 됐냐? 이게 이걸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긍정적인 에너지, 저기 사고 형태가 다시 뭐 한다고? 다시 불붙게 된다. 이게 결과지, 결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네모칸에 이제, 이게 원래는 이거보다 더 적은데, 내신에서 아주 중요한 거면 내지는 않아서. 두세 개 정도, 보통. 너왜또 졸구질하려? 이것들이 내가 수업만 하는, 아, 진짜, 시장놈들, 진짜. 이것도, 방송에 다 나온 거 아니야? 어, 이 별츠 종이야, 왜 저러? 엄마들한테 이거 보내. 뭘 쌤이라고 불러,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구만. 양말 벗고 옷 벗고 있어, 우통 벗고 있어. 남자 네 명이니까 우통 벗으면. 빤스만, 그 우통 벗으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 22. 야, 이 인간이 뭐가 있지? 감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감정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냐? 감정이, 인간이 살아남는데 뭐야?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는 거야, 계속. 그리고 밑에 요지 봐봐. 요지 뭐라고 했어? 우리의 감정은? 진화적으로 생존에 기여했기 때문에 뭐 한다? 혼자, 이게 요지야.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요지나 주제 제목을 틀리면 사살이다. 디저트가. 점점 여기다 추가하는 거 애들이 틀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만루 설명만 했는데. 이거 자료 친구 갖다 줘도 돼. 복사 많이 해놨어. 너왜 비웃구질 하려? 넌안 갖다 줘도 돼. 진화하고 갖다 줘. 응. 넌 숙제 올랐잖아. 자, 이해됐냐, 이거? 자, 그럼 단어를 봐볼게.
컨트리뷰 2가 뭐냐? 뭐뭐해 뭐하다? 기여하자. 야, 이렇게 자리 만들어서 하는데 나중에 니네 친구들 봐봐. 하나도 없을걸? 뭐 있나? 있으면 찍어다 나한테 가져줘. 없을 것 같은데? 없을 거야. 이렇게 하는 애 없어. 다 그냥 뭐야. 업무 갖다 놓고 혼자. 수업반이야. 얘는 뭐냐? 어버이들? 그냥 난. 스케일 업은? 무섭게 해서 업 떨어져 나가다니까 무섭게 해서 떨고 내다 지금 쫓아버리다니. 스트레트는 위협이. 만드가 뭐야, 마트. 유대지, 유대. 유대하다라는 뜻이야. 동사로. 유대하다. Evolutionary는? 진화의. 그럼 revolutionary. Perspective는? 진화적 관점. 그렇지. 진화적 관점. Trigger는? 방아쇠라는 뜻이야. 유발하다. 아, 왜 방아쇠랑 유발하다는지 이해는 되지. 다이렉트는 뭐하다고? 지시하다, 맞아, 지시하다. 디렉트라고도, 발음은 둘다 맞는 거야. 다이렉트, 디렉트로 둘다 맞는 발음이야. 사람마다 다르게. 그 다음에, 이거 주의, 이게 뭐냐? 인식, 이렇게 쭉 가서. 어텐티브는? 주의하는. 주의하는. 내로우는? 동사로. 좁히다. 퍼셉션은? 그치, 인식의. 인식의. 스트레트닝은 위협하는. 스티밀리는 자극. 원래 볼까? 스티밀러스의 복수형이야. 이게 스티밀러스인데 이거 복수가 스티밀리야. 뚝 있나 또? 에큐틀리는. 아주 통렬하게. 강하게. 라는 뜻이잖아요. Regardless of는 관계없이. 여기 있는 activate는 활성화시키다. 활성화시키다. possess는 아니지. possess 뭐? 소유하다. challenge는 도전도 되고 또 뭐라고도 많이 쓰이지 이게? 어려운 국보할 때. 그다음에 여기 adapt는 적응하다. adapt라고 하지, 적응하다. 얘가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지 이거 마지막 서술이요. 이게 전국단으로 보자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전국 모든 고등학교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 시험 많이 낼 거야 아마. 자, 감정이 왜 살아남에 있다고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상식적인 문제. 자, 그럼 첫 문장이 무슨 문이라는 거 아시겠어? 주제문이라는 거알수 있어. 첫 문장이 주제문이다. 자, 감정은 아, thought는 뭐야? 생각된다. To exist는 존재하는 것으로. 왜? 왜? 그들이 contribute, 기여했기 때문에. 어디에? 생존에. As a species, 하나의 종으로서. 이게 주제문이야. 자, fear, 두려움은 has helped, 도와줬다. 우리가 뭘 피하도록? 위험을 피하도록 도와줬다. 뭐 하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거, 이거 주어야 해? 주어야. 도와준다, 우리가 뭘 쫓아버리도록? 위협을. 그지?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다시 주어야 해. 동명사 주어야 해, 이거.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돕는가? 우리가 뭐 하도록 할까? 만드가 뭐라 그랬어? 유대하도록 그렇지. 다른 사람들과. 자, 여기에 그럼 주어가 몇 개나? 하나, 둘, 세 개지. 그렇지, 세 개야. fear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얘는 이제 help 목적어 원형이잖아, 어버이드가. 그렇지? scared도 원형이고. expressing하고 expressing은 둘다 저기 동명사 주어다. band도 뭐야? 원형. 투부동사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니지? 써봐. scared 투부동사. 어버이 투부동사 다 된다. 자,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자, 진화적인 관점으로부터 감정은 is a kind of program. 일종의 뭐다? 프로그램이다.
자, 어떤 프로그램? When triggered 되었을 때, 즉, 유발?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지, 그 PP. 처음에 많이 나오는. 유발되었을 때, 뭐 하는? 지시하는 many of our activities. 많은 우리의 뭐야? 행동을 지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누가? 감정이. 야, 감정이, 감정에 따른 거 우리가 행동하니까. 그래서 이거 아까 했잖아요. 이거를 포함해서. 자, 예를 들어, 그럼 얘는 문장 삽입이 왜 나오는지 이해되지? 예를 들어, 위에 얘니까. 에? 이거? 이걸 포함해서 지금. 어디? 어디냐? 이거? 아니야, 아까 했잖아, 여기. 마을은 우리의 활동을 지시하는. 아니, 여기 수, 주격 관계됩니다. 아,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여기도 그래서 빨간색을 했는 거예요. 여기 선행사는 단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다이렉트 S가 붙어요. 빨간색으로. 이게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두려움은 만든다. 우리를 뭐 하게? 집중하게. 어텐티브하게. 그 다음에 좁힌다. 우리의 뭐지? 인식의 초점을. 투가 뭘까? 무지. 위협하는 자극으로. 야, 왜 인식의 초점을 위협하는 자극으로 좁히는 거지? 지웅아, 왜 그래? 인식하는 초점을 왜 위협하는 자극으로 하지? 그거 위협이 되면 걔한테 집중하고 있어야지. 그치? 이게 그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할 것이다? 야기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either A or B잖아. A 또는 B지? Face the situation. 그 상황에 뭐 하도록? 맞닥뜨리도록. 맞서도록도 맞아잉? 상황에 맞서게 하는 거. Fight. 또는 avoid. 그것을 뭐 하도록? 피하도록 한다. 자, 우리가 봐봐. 이게, 우리가 이제 트레디셔널 문법에서 얘기하는, 야, either A or B는 여기랑 모양이 뭐여야 된다고. 같았는데 이게 좀 다르지? 두 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되게 많다고. 그래서 나는 원래 문법을 많이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문법 자꾸 바뀌거든. 자, 그리고 make us 야기할 수 있다. 우리가 뭐 하도록? 기억하도록 그 뭐를? 경험을 더 뭐하게? 통렬하게 강하게. 이렇지. 액티브하게. 자, so 돼서 못 막히겠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그 threat를 피하기 위해서, 즉,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언제? 미래. 야, 그 기억을 강렬하게 주지. 한번 내가 위협을 당했으면, 그래야 그런 위협을 당했을 때 다시 피하게 되잖아. 그래야 인간이 살아남지. 네, 머릿속에 내용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 regardless of가 뭐냐? 뭐뭐해? 관계? 없이. 자. 특정한 방식에 관계없이, 자, 어떤 방식이야? 그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뭐 하는? 활성화? 시키는 특정한 방식에 관계없이, specific emotions, 특정한 감정은 we possess, 우리가 소유한, 아, thought, 여겨진다. to, 이게 존재하는 거로. 왜? 뭐 때문에? 그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지? They have help.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도록? 살아남도록 어려움에서. help, 목적어, survive가 원형이고, 투부정사 된다 했잖아, 이거. 기본적이야. 살아남도록, 어디 안에서? within our, 뭐라고 돼 있냐, 밑에 걸? environment. 우리의 어디? 환경에서 오래전에. 도와주었다. 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로 생각되어진다. 자, 만약, 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뭐지? had 플러스 pp. 뒤에가 조동사하고, 그 다음 누가 나와야 돼? have pp. 뭐 했다면 뭐 했을 텐데. 해볼게.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적응하고 살아남도록 그들은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함께. 그들은 누굴까요? 감정이지. 그렇지. 이모션스.
자, 순서적으로 굉장히 좋지, 이거. 나 help 목적어 원형은 여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마 나올 확률은 적은 것 같아. 너무 많아, 이 안에. 자, 그럼 물어볼 게더 하나해. 종이한테. 종이도 자꾸 좋으니까 시작 놓아. 어디다 대고 지금 막 흐리멍텅한 눈을 가지고 있어. 저 이니치를 하자로 하면 하우잖아. 하우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야, 하루 못 바꿔, 해? 왜냐면 왜이랑 하우는 같이 쓸 수가 없잖아. 다 됐네. 그럼 이 틀릴 문제가 뭐가 있어? 다 해준 주제였지, 문법했지, 서술형이었지, 문장삽입했지, 빈칸 나올 거 했지, 단어 중요한 거다 했지. 에이, 시험껏 만점이네. 자, 간다. 20, 21, 22, 23. 23까지 하거나 5분 쉬었다 할게. 23번, 이게 원래 답이거든? 이거 맞은 사람. 원래 답 여기까지 있었을걸? 요렇게까지. 나는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 어? 아니, 이거 원 문제 이게 없다고. 그 모의고사 문제 자체. 이게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이게 AI의 뭐 영향인데, 그 노동자를 뭐 하는 거에 대한 영향이지? 도와주는 거에 대한. 근데 어떤 노동자야? 장애를 가진 노동자야. 그리고 또 하나 나오지. 로우 스킬드 워커라 또 나오지. 그 외국인 노동자 나오잖아요, 이게. 그 장애만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왜 이것만 넣어 쓰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몇 가지가 나온 거라고? 이거, 얘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하나는 이제 그 의사소통 안 되는 사람. 그 하나는 이제 장애인. 요지는 뭐다? AI가.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직장에서의 무수성을 높일 수 있다? 포용성. 다 끌어안고 가는 거. 끌어안고 가는 포용성. 포용성이라는 거는 중요한 게안 중요한 게. 겁나 중요한 거. 만약에 여기서 빈칸 중에 하나로 나온다면 누가 나와야 돼? 포용성이 나와. 자, 그럼 단어를 해볼게. Accessibility가 뭐지? 접근 가능성. typically는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니까 일반적이지. 아, 잘 보면 그 교집합 보이지. 아, 전형적으로 일반적으로 disadvantage는 불이익에 있는 불이익이지. 그다음에 얘는 진짜 중요한 거라 했다가 포용성. assistive는 뭐지? 보조의, 도움을 주는, 같은 말이야. 보조장치 정도 되겠네, 왜? 디바이스가 무슨 뜻이니까. 장치. 에이드는, 동사, 돕다. 비주얼은 뭐야? 시각. 시각 청각할 때. 와이드스프레드는 밑에. 널리 퍼진. 액세스는? 접근성. 접근성. People with disabilities. 이게 어떤 사람이야? 장애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 recognition이 뭘까요? 그치, 말 인식 솔루션이지, 우리만. 그냥. 그다음에 이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다이스타릭? 뭐라고 돼있지? 다이사트릭 보이스. 나도 모르는 단어야. 나 진짜 한국말로도 몰라요. 말을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라이브 캐션인 시스템은 뭐고? 라이브 자막 시스템. 캡션은 많이 나오는데. 많이 들은 라이브 생방송 있잖아요. 라이브가 뭔지 알지? 실시간 우리말로 실시간 캡션 저기 자막 시스템. 퍼실리티테이트는 용이하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한다는 얘기지? 커닉은 뭐예요? 퀄리? 동료. 인터퍼스널은 대인간의 사람 간의라는 말도 맞는 말이야.
인핸스는 그치 높이다 강화시키다. 로우 스킬드가 아까 얘기한 뭐지? 기술이 낮은. 포텐셜리는 잠재적으로 이거 많이 쓰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웨이지 임금 알지? 이거 너무 아니까. 프로스펙트가 뭐야? 전망. 커패스리 능력이 트랜슬레이트가 뭐야? 뭐 하는 능력이지 이게? 번역하다, 그렇지? 번역하는 능력. In real time이 아까 얘기한 무슨 시간으로 우리말로? 실시간으로 할때 쓰는 표현이고. Non-native speaker는 비원어민. 우리말로 비원어민 정도 하면 맞아요. 네? AI 파워드 텍스트 제너레이터는 텍스트 생성기 정도 하면 될것 같아. 텍스트 생성기. 야, 지금 왜 우리 AI로 왜 저기 삼성 같은 경우에도 바로 번역해서 나오지? 도메인은 영역 분야 도메인. 코딩은 그냥 코딩이라고 해. 원래 암호화라는 뜻이거든 이게. 근데 요즘에 다 코딩이라고 하지 않니? 코딩 기술이지. 거의 완전히 외래어가 굳어져서. 이거 나 이거 구음 장애. 말잘 못하는 거 이거 신경 잘해서 그래. 다이 싹트리까 그지? 자, 해볼게. By improving accessibility. 아,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뭐의 일터 직장의도 맞나요? 누구에게? 아, 일꾼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어떤 직장이냐 근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있는 불이익에 있는 불리한 상황에 있는 그런 거 맞네 불리한 상황 아까 제목이 아 그렇게 봤구나 레이버 마켓은 뭐지 노동시장에서네 해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터의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AI는 향상시킬 수 있다 뭐야 포용성, 포괄성을 in the workplace 어디에서 일터에서 다 나왔어요? 자 주제문이야 주제문. 자 AI powered assistive devices AI로 움직이는 보조 장치는 뭐 하기 위한 노동자를 돕기 위한 위드는 가진이요. 뭘 가진? 시각적 언어적 또는 청각적 뭐지? 어려움을 가진 장애를 얘기하겠지? 이 보조 장치가 becoming more widespread 더 모여지고 있다 널리 퍼지고 있다 뭐 하면서? 개선시키면서 그 말이 아니지 뭐 하면서 그럼 얘가 목적 아니야 근데 여기에 이 to하고 of가 다 얘에 걸려 그러니까 일의 접근을 향상시키면서 일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됐냐? 요건 애잖아, 애. 그러니까 일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일의 접근을 향상시키면서 일의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하면 왜 내는지 이해됐지? 니네 원래 진짜 잘 내는 게 이거 접사 들어간 거 진짜 잘 내. 각 학교 나중에 봐봐, 니네. 접사 들어간 게 대표적인 문장 삽입에 거의 약 80, 90%. 예를 들어, 언어 인식 솔루션은 누굴 위한? 사람들을 위한? 뭘 가진? 구음 장애를 가진 이렇게 할게. 구음 장애를 할게. 구음 장애를 가진, 이거 위드를 그치니 할게. 사람들을 위한, 구어는 위안이고, 그치? 음성 인식 솔루션은 또는 라이브 자막 시스템은 응? 그럼 4가 위안이네. 누구를 위한? 귀가 먹거나 안 들리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듣는데 뭐한? 어려워. 사람들의 말할 때 그냥 피플만 적어볼래?
근데 우리말은 말이야.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어려운 또는 아예 무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 시스템은 용이하게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자고 있고 만시한 놈만 준다. 누가 이거 사진을 지용아 왜 자니? 누구지?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일의 접근을 뭐하게 한다. 용이하게 한다지. 다 됐냐? 아, 못 듣는 사람한테 뭐 AI로 뭐 해주면 자막 해주면 바로바로 통신이 쉬우니까. 자, 어떤 일이야 근데? 대인 간의 의사소통이 뭐한? 필요한. 즉, 대인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자, 웨어를 이니치로 바꿀 수 있나요? 있어. 이니치를 바꿀 수 있어. 자, AI는 또한 밑으로 내리고 또한 때문에 이거 문장이 여기에 이게 이거의 얘야. 이얘 있잖아. 얘랑 이게 연결돼. 이거랑 이거랑. 그래서 얘가 나와도 상관없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 얘가 나오면 더 어려운 문제가 얘가 나오면 좀더 쉬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내거나 얘를 낼수 있는 거야. 자, AI는 강화시킬 수 있다. 얘가 뭐요? 능력. 누구의? 낮은 기술 노동자의. 대쪽까지? 뭐와 함께?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어디에 그들의 임금과 직업 전망에 그지?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예를 들어 그러면 로우 스킬드 워커를 도와주는 내용이 나와야 맞지? 맞잖아. AI의 능력은 to translate written and spoken word in real time. 어? 문어나 구어지. 문어체 구어체 할 때, 문어 구어. 영어로 이렇게 쓰네. Written or spoken. 즉, 문어와 구어를 번역하는 능력은 실시간으로 can improve, 증진시킬 수 있다, 향상시킬 수 있다. 수행 능력, 퍼포먼스를. 누구의? 비원어민. 어디에서? 일터에서. 이게 이거의 예잖아. 이거야지. 자, 게다가 이게 뭐라고 같은 말이라겠지. In addition. 요즘에 접사 잘안 내. 왜? 수능에서 빠졌어. 수능에서 안 나와 이제. 게다가 최근의 발달은 어디에서 발달이지? AI로 움직이는 텍스트 생성기. 영어게 그래야 되나 좀 쉽겠지. 텍스트 생성기의 발달은 즉시 향상시킬 수 있다. 뭘 연산시켜? 수행 능력. 누구의? 저기술 노동자들의. 노동자라 할게 원래 사람들인데. 그럼 이게 영역이란다. 영역에서지. 영역에 있는, 뭐 같은? 쓰기와 코딩과 고객 서비스와 같은 영역에 있는 저기술 노동자들의 수행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누가 그렇다고? AI가 그렇다. AI가. 5분간 쉬었다 하겠다.